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 중에서 과연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유클립 배트 시간에서는 전문가의 추천 종목 흐름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머슬리 종목 배트 시간에 과연 어느 전문가가 가장 높은 수익을 겨루는지 내는지 여러분들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골라 투자의 팁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와 3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였죠.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단기적인 조정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최근에 선물 쪽에서 대규모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역시 선물 매도 오늘은 현물 쪽에서도 벌써 1000억 원 이상이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중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금값이라든지 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먼저 시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중국에서 전해진 깜짝 금리 인상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다 부진한 경제 실적 전망, 게다가 금리 인상이라까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1%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0.7포인트 하락한 185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조정을 받으면서 1844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1840포인트마저 무너지면서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0시 구간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줄어들면서 장중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11시 구간 1850포인트 중반에 혼조세 보여주면서 0.04%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600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장중 매도하던 기관 매수로 돌아서면서 역시 낙폭을 줄여가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435억 원 매수하고 있고 오늘장 외국인 1600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중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낙폭상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추가 상승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오른 51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11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9시 30분 구간 이후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현재 510포인트 중반에 머물면서 0.4%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주가 상승은 개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9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35억 원, 외국인은 5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행보에 시장의 이슈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상승한 113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40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1144원까지 고점 높여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공급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내달 G20 정상회의와 또 FOMC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보험주만 급등하면서 전업종 가운데 나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0.9%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부화재가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코리안리와 LIG 손해보험도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건설주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가격의 반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혀지면서 국내 건설주에는 악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GS건설이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했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현재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대림산업과 현대산업은 3% 이상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주 역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억제할 때 철강 유통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스코가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모두 1% 이상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 역시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장 테마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부분의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헬스케어 관련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나노엔텍과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모두 3%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중일제약도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에 방위산업 관련주 역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스페코가 6%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이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삼성테크인도 2%, 퍼스텍도 1%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의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도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과 지수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슈퍼 차이나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였죠. 중국이 급작스럽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증시와 국제 유가 금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장 초반에는 184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차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상승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상황을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신기원 연구원님께 코스피 시장 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또 큰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의 이슈는 역시 중국 금리 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그렇게 악재가 아닙니다.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국유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70에서 80%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그 실적 악화는 상당히 실적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부동산 쪽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주식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카드를 꺼내놓으신 거고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 그 중국에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예.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갖고 지금 코스피도 이제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코스피 자체적으로도 이제 190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런 악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한 1830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재차 뭐 1900을 넘어갔고 2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러한 그 단기 악재에 좀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지수의 방향은 위쪽으로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해서 보였었고요. 코스피보다도 먼저 오늘장에서 상승 반전한 이후에 어제보다도 2포인트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또 강한 장이거든요. 코스닥 쪽은 어떻게 볼까요? 예, 제가 예.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래소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10조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에 그 알 수 없는 그런 투기적인 세력이 어저께 그저께 이어서 한 2만 계약 정도 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매물 부담이 없는 코스닥 시장이 더 가볍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그 크게 하락 마감을 하였고 그 전날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 마감을 하였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전일 같은 경우 오히려 7포인트 정도 급등을 하였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장 종반에는 그 거래소와 더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더 먼저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현재도 2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지금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한 550선까지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충분히 연말에 도달 가능하고요. 거래소 지수도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1900선 다시 넘고 상승장으로 돌아설 예정이지만요. 그래도 수익률 면에서 본다면은 코스피보다는 당분간은 코스닥 쪽이 더 낫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 종목
이쪽으로 그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우량한 종목, 거래소도 물론 우량한 종목이 많지만은 현재 제 힘을 발휘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쪽은 오히려 지금 그 눌림목 조정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온다면 오히려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요번에 코스닥 쪽으로 수익을 많이 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는 시기라고 보이십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즐기기는 하되 너무 빠지지는 말라라는 조언도 있던데요. 일단 배 박사님의 의견은 위쪽으로 베팅이십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더 많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는데 종목 잘 선별해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씩 말씀을 하실 테고요. 매수가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수익으로 배틀을 겨루게 될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결과를 보고 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이번에도 승리는 배 박사님께 돌아갔습니다. 배 박사님께서 벌써 5승을 거두신 건데요. 토필드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4% 정도 내셨고요. 신기현 연구원님의 코오롱 역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3% 정도 단기 수익을 냈습니다. 자, 흐름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의 종목부터 볼 텐데요. 지난주 13일에 매수한 이후에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현재 더 오르면서 현재는 2,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신기현 연구원님 님의 코오롱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는데요. 지난 금요일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주가가 조금 꺾이면서 수익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의 토필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죠. 목표가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예, 예. 그 같은 종목 같은 날 추천해드렸던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 업체 같은 경우, KH 바텍 같은 경우는 우리 목표가를 훨씬 넘었는데요. 토필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디지털 셋톱박스이기 때문에 휴맥스의 뒤를 이어서 강하게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상승폭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목표 주가까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요. 눌림목 조정이 있더라도 강하게 가져가시면은 차트 보면 설명해드리면 2,400원 아래로는 내려가기 거의 어렵기 때문에요. 오늘 상승이 한 3% 정도가 붙었는데 오히려 상승폭이 거래소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충분히 2,500원 넘어서 한 3,000원선까지도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예, 자, 신규원 연구원님의 종목도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오롱이었는데요. 항상 아쉬운 게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목표가 부근까지 왔었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예. 보면 좋을까요? 예, 코오롱은 뭐 큰 상승을 보이다가 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한 36,000원대에서 강하게 또 지지가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된다면은 이 코오롱 또한 큰 폭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목표 주가 근처에서 이제 매도를 하셨다면 뭐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에서 조금 더 빠지신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하셔갖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클리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께서는 조이맥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께서는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코스닥 종목 대 코스피 시장의 종목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의 조이맥스부터 보죠. 어제보다는 조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3,95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심기원 연구원님의 지역난방공사도 보겠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강보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76,2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께서 한 주간 수익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이맥스를 선택하신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위메이드의 피인수가 됐었죠? 예, 예. 그 조이맥스 어떤 테마 쪽으로 갖고 나왔냐면 이번 코스닥 쪽은 이 확실하게 이제 테마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게임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가장 제가 좋게 보는 쪽이 게임 업체고 그리고 교육 업체 이런 두 코스닥 이 종목들은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우량하고 그 유보율이라든가 순익 면에서 상당히 월등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바닥 가격선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을 쭉 다 돌아본 결과 조이맥스가 아직은 상승 탄력이 거의 붙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이맥스 그 22,000원 선까지 6월달에 22,000원 선까지 올라간 이후에
한 4개월, 5개월, 그리고 현재까지도 크게 상승은 못하고 있고요. 최저점은 11,700원 바닥을 찍었지만 어쨌든 그 바닥 이후에는 12,000원과 13,000원 선을 완전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거의 바닥선에서부터 상당히 상승해 있는 반면에 이 종목은 거의 상승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있지가 않고요. 근데 회사 내용을 일단 들여다보면은 유별이 2,600%로 거의 뭐 아주 거래소에 놔둬도 괜찮은 정도로 아주 우량한 회사고요.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순이익이 87억, 170억, 160억 이렇게 100억 이상 순이익이 났고요. 2010년도에는 약간은 실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해외 매출이 뭐 실크로드란 게임이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적으로 많이 그 감소가 됐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55억 순익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년도 대비는 36% 하락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그래도 55억 정도의 순익이 있고요. 칸워즈라는 종목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 칸워드라는 그런 게임이 앞으로는 활성화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게임 업체들은 어차피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목표 주가는 16,000원 정도를 잡아봤는데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이시고요. 손절가는 앞 저점인 11,600원, 그러니까 12,000원 정도를 잡아봤는데 손절가로 가기보다는 지금 코스닥 지수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16,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배 박사님의 종목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랜 시간 횡보를 했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만한 종목을 또 잘 채택을 하시는 건데요. 이번 주에도 과연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의 종목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 박사님께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조이 맥스를 그리고 심기현 연구원님께서는 지역 난방공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과연 다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이 한 주간 수익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평가표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예, 결과는 1대7입니다. 모두가 노라고 할 때 박성일 연구원님만이 조이믹스가 더 갈 것이다 라고 동그라미 표를 주신 건데요. 이 평가표만 보자면 지역 난방공사의 흐름이 더 좋겠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예. 이 종목 역시 한 6거래일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역시 코스피의 최근 약세에 따라갖고 이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지역 난방공사의 이 지역 난방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상업용 건물들에 이제 열 생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 병합 발전소 등 이 첨단 오염 방지 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 생산 이 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지역적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보내는 그런 그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이러한 지역 난방은 대규모 열 생산 시설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므로 기존 난방보다 약 한 25% 정도 저렴한 것이 특징이고 화재라든가 폭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또한 지역 난방은 이 대기 오염까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그러한 그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 난방공사는 또한 이 전기 사업에도 지금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원 청주 이 열 병합 발전소를 생산한 전기를 전력 거래소를 통해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판교 등 이 신규 대도시에도 지금 집단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지역에서도 이러한 집단 에너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또한 이러한 사업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미래 산업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성장 가능성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또 장점인 기업인데 뭐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보율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 또한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러한 성장성 때문에 이제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해 갖고 어느 정도 단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은 이 기업 자체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기 시작한다면은 이 지역 난방공사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과 그리고 실적 개선과 성장성에 따라 갖고 큰 폭의 단기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들고 나왔고 목표가는 한 78,000원 그리고 한 손절가는 한
한 7만 2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달 들어서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이 매수할 만한 적기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배 박사님께서는 위클리 종목으로 조이맥스를 그리고 심기원 연구원님께서는 지역 난방공사를 채택하셨는데요. 혹시라도 함께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트 시간이 이어지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